아니 이번에는 중요한 순간이라든지 뭔가 결정을 할 때 철수하는 철수 형님. 난 싫어. 원래부터 싫었어.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우던 직이 국어책이 항상 철수와 영미 막 영이 나오잖아. 난 그때부터 철수가 싫어. 정말 싫어. 근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그 사람은 정말 윤 대통령하고 똑같이 기대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너무 잘 움직이고 있어서 더 싫어. 왜 그분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왜 행동을 안 할까? 그거잖아. 한쪽 발은 밖에 있고 한쪽 발은 안에 있고 대세를 따라줘야 되고 자기가 얻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지략과 전술, 뭐 권모술수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자기 이익적으로 가는 사람이잖아. 혼자서 마라톤도 하고 하면서 대선 출마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표 주고 합류하고 또 자기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자기도 별거 없고. 근데 그냥 교육자로 학자로 막 이렇게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정치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. 그리고 그분이 분당인가 그쪽에서 나왔는데 참 난 있는 분들 사는 분들의 나는 그 이 난 이해가 안 가. 난 그분이 안 되길 정말 마음속으로 빌었거든. 근데 돼버렸잖아. 아무튼 그것 그 선택도 잘못된 것 같아. 주관이라는 게 정치인이라면 난 그럴 것 같아. 주관이 있고 소신이 확실해야 된다고 봐. 내가 틀렸다 하면은 망신을 당할 망정 틀린 거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으면은 옳은 거 관철될 때까지 투쟁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 우리 숙주나물 옛날에 그 신숙주 선생을 숙주나물에 그래서 숙주나물이라는 게 있잖아. 금방 상해버리니까. 그러니까 금방 변하는 사람들.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.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숙주나물 같은 분이 안철수라는 분이겠지. 아무튼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분을 갖다가 뽑으신다는 분당 그거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. 그런 분을 왜 재선출하고 재선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.